안녕하세요. 제가 좀 작성하고 있는데요. 일본 사이트 보면서 한국 사이트 보면서 이렇게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보니까 지금 보면 10월 29일이라는 한국이 이렇게 나왔어요. 번호가 이렇게 나왔는데 보면은 여기 보니까 그 승주님 말씀대로 한국하고 좀 비슷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만 다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좀 너무 손이 많이 가서 지금 봐보니까 여기 보면은 일본의 10월 27일날이 29일날 이틀 전이죠. 세개 똑같이 나왔네요. 와 이건 뭡니까 이게. 아 네 개가 나왔네요. 그러면은 이거 뭐 거의 뭐 이렇게 우연에 뭐 이렇게 이리는 잠깐만 여기 24일 잠깐 29 24 31에 27에 24에 29 20 15아 잠깐만 369 여기는 이제 아마 가면 여기가 이게 이제 이게 다음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다음인데 이게 369 15가 여기 나오려나 이렇게 예상되려면은 뭐 근데 여기서는 24일인데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되는지 20 정확히 일단은 중요한 것은 27일 날 29일 날 그죠? 24일날 25, 1호 뭐 15일날 이 나왔는데 한국 24, 29, 27 네 여기 이제 일본 거 여기 이제 이게 10, 13, 13일 거거든요. 그래서 13일 거 2번, 7번, 9번, 28번 예, 39번이거든요. 그래서 13일이니까 이제 15일이잖아요. 근데 한 개는 나왔어요. 한개 나오고 8, 28번, 38번 안 나왔죠. 39번이.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10월 27일 거 29일 거 나왔잖아요. 이게 너무 와, 네 개네요. 네 개면 뭐 4등이잖아요. 아, 저 5등, 4등, 3개, 4개. 4등이네요. 5만원이 5만원이. 아, 이거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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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원이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11월 지금 2일이죠. 2일, 3일, 11월 3일, 목요일, 4일, 11월 3일. 13일, 4일, 5일, 5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11월 5일 거, 5일 발표하니까, 5일 시험 보잖아요. 시험 보, 전, 알아. 그러면은, 이틀 전, 이틀 전 거, 11월 3일 거, 3일 거, 일본 로또로 봐야 되겠네요. 로또는. 그래서, 아니, 너무, 너무 명시는 안 되고, 안 되고, 이제 참고만 하는데, 그래도, 뭐, 언젠가는 제가 볼땐 4개에 맞았잖아요. 그래서, 조합만 잘하면은, 가망성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이건 분석한다고 해서 다 되면 좋겠지만, 다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도 또 11월 5일 것만 제가 한번 또 올려보고, 거기에 대해서 조합을 잘 하면 될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또, 제가 또 비교해가지고, 저기 좀, 잘 해야 되는데, 아무튼 저기 다른 사이트 뭐, 한번 찾아볼게요. 러시아나 미국이나 한번, 저기 뭐, 호주, 이런 데 한번, 번호를 한번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 것만. 뭐, 올해 잠깐,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최근 것만 좀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요. 예. 감사합니다.